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뭐 당연히 보셔야 될게 이제 투큰 발행 계획이겠죠. 이제 뉴메라이 같은 경우는 최초에 120만 뉴메레어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얘네를 누구한테 발행을 해줬냐면 전 세계 19,000명의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뉴메라이를 이미 사용한 적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과거 순위를 바탕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들은 많은 금액의 뉴메레어를 받고 그 순위대로 이제 뉴메레어를 분배를 해줬습니다. 결국에 뉴메레어를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제는 그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그것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약 14,000개의 뉴메리어가 신규 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발행되는 토큰은 정확한 예측을 한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측을 한 콘테스트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뉴메리어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신규 발행되는 게 보상이 돌아간다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proof of intelligence라는 건데, 뭐, 지식 증명? 지식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작업 증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신규 발행되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주는 거잖아요. 연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걸 얻게 되는 거죠. Proof of Stake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많이 건 사람들한테 많은 보상을 주게 되는 거고, Proof of Intelligence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많이 해주겠다. 똑똑한 사람이든, 여기서는 인공지능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죠. 또 약간 이게 자괴감이 드는데, 똑똑한 인공지능한테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면서 작업 증명을 쓰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연산 파워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엄청난 보안, 어떻게 보면 엄청 높은 수준의 보안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Proof of Intelligence가 재밌는 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한테 신규 발행되는 뉴메리어를 많이 주면서 똑똑한 사람들한테 채굴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똑똑해서 사람이든 똑똑한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증명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 컴퓨팅, 그러니까 가장 큰 연산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 크죠. 엄청나게 많은 연산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로 보게 되면 Proof of Intelligence가 되면 똑똑한 인공지능한테 많은 돈을 주니까 정말로 똑똑한 인공지능이 다 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재밌는 게 옛날 헤지펀드 자체는 이제는 리크루팅을 할때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리크루팅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이런 암호 경제학적인 유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흡수하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처음에 많이 끌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가자들 중에서 러시안 티네이저 러시아 10대 천재 해커들, 뭐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수학자들, 아니면은 물리학자인데 물리학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기회가 아니면은 헤지펀드에서 가서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뉴메라이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셋만 다운받아갖고 내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그다음 업로드만 시키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잘한다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아니면 숨어 있는 그러한 지식 능력들을 하나로 다 모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정말로 쌈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Proof of Intelligence 자체가.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이거 자체는 정말로 신규 아이디어입니다.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정말로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자체에서도 저는 엄청나게 앞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 좀 좋은 투자 그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토큰 같은 경우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참가자, 그러니까 안 좋은 예측을 한 사람들은 그 유메일을 영구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막 이상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건다 그러면은 소멸되는 뉴메리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예측은 할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네, 다른 질문입니다. 암호학적 경제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제로섬 게임에 익숙한 기존 헤지펀드 운영자는 자신의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로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을까요? 즉, 기존의 수익보다 보상이 커야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그러니까 참가자가 아니라요. 뉴메라이가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자기가 계속 갖고 있어요.
알고리즘은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들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한번 생각해보죠. 기존의 헤지펀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는 어차피 알고리즘을 써서 자기가 헤지펀드를 굴리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해서 뉴메라에 참가를 해도 좋은 거죠. 왜냐면 어차피 알고리즘은 똑같으니까 동시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참가를 덜 한다고 뭐라 그러지? 이익을, 그러니까 참가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이 플랫폼 자체에. 그 다음에 박철환 님인데, 네. 인공지능 자체는 요즘 워낙 딥러닝이 핫해서 그렇지만, 유전 알고리즘이나 다른 방식도 많고,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여러 알고리즘을 병합해서 쓰는 편이죠. 유머라인은 이걸 아예 훨씬 큰 형태로 확장하겠다는 것 같은데, 병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게 참 크크. 네, 그쵸. 이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일 필요는 없죠.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크게 봐서 인공지능이지. 박철원님이 얘기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다른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다 됩니다. 어차피 참가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는 그냥 예측값들이에요. 예측값들이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만 아니면 돼요. 인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으로 하는 것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암호화를 했을 때 이게 애플 과거 주식 데이터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애플에 대해서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애플의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단지 지금 분석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정보, 내부자 거래라, 내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예측값을 조정을 할 그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암호화 단계부터, 데이터 암호화 단계부터 그거 자체를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근데 알고리즘 공개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의 불합리성을 완화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불합리성이라는 것 자체는, 헤지펀드가 주장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비효율성인데요. 어쨌거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장 비효율성입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시장 비효율성이, 왜냐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딩이 단지 이기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뉴메라에는 그런 것들을 더 다 통합을 해가지고 시장 불균형 요소들을 예전보다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은 돈을 엄청 또 벌겠죠. 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약간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박철아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대형 메타 AI를 뉴메라가 독점을 하게 되겠죠.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에요. 네. 뉴메라에서 이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합하는 데 쓰는 알고리즘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뉴메라가 한때 엄청 올랐다가 엄청 가격이 이제 폭락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AI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엄청 재미있으실 수 있어요. 벌써 위에서 빅뱅이로 킥콕 개그 했어. 네. 쉐든이나 레너드가 좋아할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정말 이거는 개발자 모임에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메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를 보셨으면, 네,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ICO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백서 있는 거죠. 백서를 읽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뉴메라에 읽은 백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얘네 블로그를 가셔야 됩니다. 블로그 가셔가지고 얘네가 쓴 글들을 대부분 다 읽으시면 좋죠. 얘네들 철학이라든지 가야 하는 방향성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블로그를 가서 읽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모든 프로젝트에 슬랙 채널이 있어요. 슬랙 채널에 들어가셔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왜냐면 가격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뉴스들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슬랙 채널이거든요. 슬랙 채널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커뮤니티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커뮤니티 볼 때는 이제 레딧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한번 도대체 어떤 말들이 나와 있냐. 뭐 여기 보시면 뉴메라이가 어떤 뭐 가격에 도움이 될 만한 그게 있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가셔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페이아웃이라고 그 좋은 예측을 한 사람들한테 가는 보상의 양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뉴메라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1등을 한 매주마다 열리는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사람은 400
$1,600를 받고요. 플러스 1,600 뉴메라이를 받아요. 지금 뉴메라이 하나가 한 5만 원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겠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뉴메라이 이렇게 보상으로 받는다는 걸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ICO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거를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결국 다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차피 판단을 하시려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뉴메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추상화시켜서 모두 공개하는 이제는 그런 헤지펀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구조를 보존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다시 복호화시켰을 때 이게 유의미한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이게 애플의 과거 주식 데이터라는 거를 유추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를 또 시켜야 돼요. 이 기술이 엄청나게 강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상화시켜서 모두 공개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합하는 인공지능 메타모델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최초로 암호화 토큰을 발행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사용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허가성이 있는 헤지펀드고요.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은 수의, 지금 현재만 해도 19,000명이라고 했죠, 펀드가 참여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요. 알고리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뉴메라의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참여자들이 더 참여를 하게 되는,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장점 중 하나고, 제가 또 장점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CEO의 비전이 엄청 커요. 얘네 CEO는 세상 모든 돈을 굴리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 엄청 개인적인 욕심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뉴메리어의 가격이 엄청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가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뉴메리어의 가격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라든지 후속 지원, 초기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중 하나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는 그쪽의 공동 창업자가 이제는 초기 투자, 시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후속 지원도 하고 있고, 어거의 창업자라든지 IPFS라든지 이더리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다른 ICO 프로젝트랑 다르게 뉴메레어는 헤지펀드 지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박철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는 다 뉴메라이가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메라이가 굳이 수익을 공유를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펀드가 만약에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그 메타모델을 사용해서 펀드가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이거를 참가자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공유할지 에 대한 그런 결정 또한 전적으로 뉴메라의 경영진들이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투명성 부족이랑 중앙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너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뉴메라가 어느 순간 우리 그냥 뉴메라 지원 안 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요. 경제적인 유인이라는 뭐 방어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네 번째도 좀 유의미한 비판인데, 뉴메레어라는 토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소수의 똑똑한 데이터 과학자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처가 별로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사람들이 뉴메레어를 빠르게 수익화했을 경우 잘 돼서 빨리 팔아서 돈 벌래 이렇게 했을 때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메타모델. 그 좋은 알고리즘을 다 해갖고 예측을 했는데 가장 스윗한 거, 가장 달콤한 그 메타 모델은 뉴메라이가 소보유를 하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밌어요. 이게 뉴메라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이제는 디스커션들이 있고요.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라서 돈을 투자했는데 많이 잃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격 보시면은 제가 한 이때쯤 들어갔어요. 이때쯤 들어갔어요. 떨어졌네? 괜찮다. 이때 들어가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이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했을 때 언제 빼는 게 좋아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아요? 했을 때는
이 장단점들을 쭉 나열하는 게 좋으십니다. 장단점들을 쭉 나열하고요. 지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러한 거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고, 단점 같은 경우 이거는 엄청 근본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계속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단점을 자기 스스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는 게 저는 어떤 프로젝트든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자기 걸로 이제는 내재화시키지 않으면은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경쟁자들을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머라이 같은 경우 경쟁자들은 기존 헤지펀드, 아까 말했던 브릿지워런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자기네들 신규 고용한 인력들로만, 고용한 그 데이터 과학자들 인력들로만 해서 예측을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새로운 건데, 뉴메라는 여기다가 이제 암호화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근데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헤지펀드고요. 얘네도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세 번째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멜론포트라든지 아이코노미라는 또 경쟁자가 있죠. 얘네들이랑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다른지, 어떠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고 재미없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백서를 번역을 해놨거든요. 제가 최초로 아마 번역했을 겁니다. 유메라의 백서를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저희가 스팀 채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스팀 채널을 저희 블록체인의 스팀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스팀 채널에다가 저희 백서를 올리고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번역한 백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네. 뉴머라이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내일 있을 축구 경기에서 A가 이길까요? B가 이길까요?라는 내용은 뉴머라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줄래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축구 경기가 A가 이길까요? B가 이길까요?라는 내용을 뉴머라이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데이터셋을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뭐 기존까지 A와 B와 붙었던 경기들의 데이터를 암호화시켜가지고 그냥 숫자들로 딱 주게 되면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아마 그거는 뉴메라이가 하진 않을 것 같고, 뉴메라이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뉴메라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정보들, 주식정보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암호화시켜서 이제는 데이터로 제공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뭐 그것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영원님은 우선은 플랫폼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아가나 노시스 같은 노시스에서 인공지능을 더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예측 시장인데요. 예측 시장인데 어거랑 그노시스는 그냥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틈새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보셔야 되는 틈새 시장이 뭐냐면, 진짜 퀀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퀀트가 뭐냐면 숫자들을 쭉, 주식시장 같은 경우 숫자들을 쭉 보고 단지 숫자로만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숫자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거랑 지너시스랑 뭐 근본적인 예측 시장이라든지 그런 건 똑같은데, 이제는 퀀트 쪽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첫 번째가 그게 특화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만 얻는 수준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인공지능 자체가 기술적으로 정말 어렵기 때문에요. 이걸 통합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랑 어거의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주식시장에 특화된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개입보다, 인간의 개입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것을 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진보된 프로젝트인 거죠. 네. 이거는 아마 금융하시는 분이나 이제 만약에 퀀트 분이나 개발하시는 분이라든지 트레이딩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정말로 재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레딧에 가셔도 별로 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또 게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뉴메라이 측에다가도.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저는 솔직히 헤지펀드라든지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쪽에 돈이 진짜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끝. 끝.